어제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한 하이브가 본사에서 빠져나간다는 의향과 해외 펀드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적힌 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이 하이브가 감사 명분으로 제기한 경영권 탈취의 물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이브가 전날 어도어 전산 자산을 확보하면서 찾아낸 문건은 최소 3개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측근 A씨가 지난달 23일과 29일 각각 작성한 업무일지입니다. 이 문건에는 외부 투자자 유치 1안, 2안 정리란 항목으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라는 대목이 있는데 싱가포르 투자청과 사우디 국부 펀드를 의미하는 이니셜이 쓰여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의 어두워 지분 일부를 이 기관들에 매각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는 게 하이브의 해석입니다. 이 문건에는 또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라는 문장과 담당자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현재 80%인 하이브의 어두워 지분을 팔도록 하겠다는 의중으로 하이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9일자 문건에는 목표라는 항목 아래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격화되는 내부 갈등의 일각에서는 뉴진스 성공 신화에 따른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보상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멀티레이블 체제를 구축해 신인 그룹을 짧은 기간 대거 데뷔시켜온 하이브가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다는 보다 근본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레이블 대표가 독자 행보를 도모할 수 있는 데다 멀티레이블 체제가 불러온 콘텐츠의 유사성 등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 대표는 전날 이 같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 어이없는 언론 플레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라고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